섬세하고 날카로운 드리프트, 정돈된 아름다움. 바로 이 카트, 세이버를 가리키는 수식어죠. 시대를 초월한 테크니션들의 애마, 세이버 시리즈의 최신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세이버 V1! 라이더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세이버 V1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세이버 V1 탄생에 관한 카톡 시작합니다. 세이버 X의 후속작을 만들기로 했을 때 에뛰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이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조금만 잘못 설계했다가는 너답지 않게 왜 이래? 이것은 코튼인가 세이버인가?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에뛰는 생각했어요. 라이더들이 세이버에서 기대하는 게 뭘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스피드! 최고속도도 아니고 가속도도 아닌 뇌에서 보낸 신호가 핸들에 거쳐 바퀴로 전달되는 스피드!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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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드리프트로 코너를 썰어버리는 피지컬 말이죠. 그래서 에뛰는 세이버의 본질을 가장 잘 담은 카트를 참고해서 세이버 V1을 설계하기로 했어요. 에뛰가 찾아낸 근본 세이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세이버 SR이었죠. 에뛰는 세이버 SR의 디자인을 발전시켜서 공기도 베어버릴 것 같은 날카로운 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차체 심장에 들어갈 엔진? 당연히 부밀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V1 엔진이었죠. 육중날 면도기 뺨치는 차체와 영티어 엔진의 만남.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부스터를 작동하는 순간 불꽃의 색깔이 다른 V1 카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영롱한 색깔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부스터가 세이버 DNA에 반응한 것처럼 말이죠. 테스트라이더는 세이버 V1을 몰고 아주 공격적으로 코너를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카트는 쉽게 미끄러지거나 튕겨나가지 않고 코너를 날카롭게 빠져나왔습니다. 게다가 V1 엔진의 자랑인 익시드 부스터는 복잡한 트랙에서도 속도를 잃지 않게 해주었죠. 세이버 V1이 코너를 공략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뛰는 문득 빛나는 장검을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인간병기, 기사들이 떠올랐습니다. 영감을 얻은 에뛰는 바로 세이버 V1 튜닝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밤을 새며 완성한 세이버 V1의 스페셜 버전! 궁극의 세이버 V1을 에뛰는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나이트 세이버 V1! 이제 에뛰는 라이더들에게 세이버 V1을 선보일 준비가 끝났습니다. V1 엔진과 드리프트 DNA의 만남으로 탄생한 세이버 V1! 세이버 V1은 과연 어떤 기록들을 만들어낼까요? 세이버 V1과 나이트 세이버 V1은 카트 패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부밀 타임즈 선정! 지금 놓치면 가장 후회하는 카트 바리! 더욱 예리해진 세이버 V1과 날카로운 드리프트를 즐겨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카트에 대한 비밀톡을 수집하러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카톡에서 만나요!